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으로부터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야말로 전후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후 70년 하면은 더구나 휴전을 기점으로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동족 상잔의 뭐 전쟁이었다. 동족 상잔의 전쟁이었다. 이런 식으로 6.25 전쟁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다 세계에서는 한국전은 자유세계가 이긴 전쟁이라고 합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클린턴 미국 대통령도 전쟁 기념일에는 항상 6.25 남침을 당해서 우리가 맞섰기 때문에 공산제국이 무너졌다. 위대한 승리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에서는 이 한국전의 의미를 20세기의 3대 전쟁으로 평가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의 종언을 고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러시아 제국, 터키 제국, 오스트리아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독일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나치, 파쇼, 군국주의가 무너졌습니다. 그럼 한국전쟁은 뭐냐? 한국전쟁으로 그 40년 뒤에 공산세계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소련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핵무기를 껴안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에서 남침에 맞섰던 우리 이승만 국민, 국군, 트루만 대통령, 미군, 그리고 유엔 참전국들이 위대한 승리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전후 70년은 승리의 해로 축제의 기분으로 올해를 보내야 합니다. 올해는 감사하는 마음과 자랑하는 마음을 같이 가져야 합니다. 외국 사람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았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침에 대한 항전으로, 그리고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로 공산 세계를 무너뜨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가지고 빚을 다 갚았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후 70년의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 조인식이 있을 때는 암담했습니다. 그때 조선일보 기자로서 그 현장을 취재했던 분이 최병우 기자였습니다. 최병우 기자가 남긴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휴전 조인식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권의 비겁한 기습 남침으로 국토가 난장판이 되고 3년 1개월간 피 터지게 싸운 결과는 거의 원위치로의 복귀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다 이겨놓은 전쟁을 미국이 망쳤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도저히 이 휴전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휴전협정 조인식을 보도한 1953년 7월 29일자 조선일보의 사회면 머리기사 제목은 오고야만 휴전의 날, 통일 쟁취는 이제부터다 였습니다. 판문점에 특파되었던 최병우 기자는 그 뒤에 한국일보를 옮겨가지고 대만 해협 위기를 취재하던 중에 타고 있던 함정이 침몰할 때 순직한 분입니다. 그분이 쓴 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사입니다. 백주몽과 같은 11분간의 휴전협정 조인식은 모든 것이 상징적이었다. 너무나 우리에게는 비극적이며 상징적이었다. 학교 강당보다도 넓은 조인식장에 할당된 한국인 기자석은 둘 뿐이었다. 유엔 측 기자단만 하여도 약 100명이 되고 참전하지 않은 일본인 기자석도 10명을 넘는데 휴전회담에 한국을 공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볼 수 없었다. 이리하여
한국의 운명은 또 한 번 한국인의 참여 없이 결정되는 것이다. 27일 상호 10시 정각 동편 입구로부터 유엔 측 수석 대표 해리슨 장군 이하 대표 4명이 입장하고 그와 동시에 서편 입구로부터 공산 측 수석 대표 남일 이하가 들어와 착석하였다. 악수도 없고 목례도 없었다. 기이한 전쟁의 종막다운 기이한 장면이었다. 해리슨 장군과 남일은 쉴 새 없이 펜을 움직인다. 각기 36번 자기 이름을 서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 속에는 우리가 그리지 않은 분할 쓰니 울긋불긋 우리의 강토를 종횡으로 그려져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이 우리나라인가? 이렇게 의아한다. 그러나 역시 우리가 살고 죽어야 할 땅은 이곳밖에 없다고 순간적으로 자답하였다. 관례적인 합동 기념 촬영도 없이 참가자들은 해산하였다. 그때 최병우 기자는 그 휴전 그리고 그 뒤에 70년이 얼마나 위대한 스토리가 될 것인지 미처 예상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아니 최병우 기자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그 휴전의 의미를 그때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70년이 흘렀습니다. 그 7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항상 이 70년을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가장 위대한 이야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위대한 이야기는 누가 만든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가장 위대한 세대죠. 이승만, 박정희, 뭐 이병철, 정주영 뭐 이런 식으로 꼽을 수도 있지만은 한 세대로 이야기하면은 The greatest generation이 The greatest story ever told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그때 국가지도부도 미국 역사상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분들이었습니다. 트루먼, 맥아더, 애치슨, 브래들리, 리지웨이, 워커, 벤프리트 이런 분이죠. 자, 그 70년,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전후 70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올해는 1953년 한국전 휴전으로부터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미국 등 유엔 회원국들과 손잡고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세 악당의 침략과 맞서 싸운 한국전은 무승부로 끝나는 듯 했지만 그해 7월 27일부터 새로운 형태의 체제 경쟁이 시작되었고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 양국의 최고사령관 이승만, 트루먼 대통령의 영도하에 세계 시민으로서 싸운 덕분에 자유세계가 냉전에서 최종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정의로운 항전으로 대만이 살았고 일본이 경제 부흥했으며 서독은 재무장하고 나토는 군사동맹체로 강화되었습니다. 미국은 군사비를 4배로 늘려 본격적인 대소군비 경쟁을 시작했고 한국은 폐허 위에 위대한 문명을 건설하였습니다. 난침 40년 뒤 소련 동구 공산제국은 군비 경쟁으로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고 주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니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핵무기를 꾀하는 채 무너졌습니다. 소련과 동구 공산국가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우리가 주최한 88 서울 올림픽이었습니다. 소련과 동독이 메달 수에서 1, 2등을 하고 선전 매체들이 경기뿐 아니라 한국의 발전상을 열광적으로 중계방송을 한 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우리는 뭐냐는 문제의식을 심어 1989년의 공산권 대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사생결단의 저항과 평화의 올림픽 주체로 공산당을 무너뜨리고 자유세계를 구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공산당과 싸워 자유를 지킨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지난 70년 한국인의 가장 위대한 결단은 괴물과 싸우되 괴물을 닮지 않았다는 점일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희생시키지 않고 키우면서 공산주의와 싸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재임 18년간 수많은 폭력 시위에 직면했지만 한 번도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총 맞아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짜 노벨
평화상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야 한국인은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기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한 매체는 연초 한국이 강력한 나라 랭킹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6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인구 5천만 이상이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큰 나라들 중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이탈리아 뿐입니다. 7대 강국입니다. 여기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는데 한국인이 걸어온 길이 바로 이 가르침대로였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건국기념연설에서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고 드디지만 민주주의를 밀고 나가야 합니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전 때도 언론 검열을 폐지했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를 했으며 특히 직선제 개헌을 했습니다. 한국인은 직선제 쟁취를 말하면서 최초의 직선 대통령을 독재자로 몰았습니다. 한국전은 세계사적 관점에선 자유를 지켜낸 정의로운 전쟁으로 평가받지만 한반도에서만은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작금의 국제정세와 나라의 분위기는 올해 자유통일의 문이 열릴 것이란 예감을 갖게 합니다. 피땀 눈물로 써온 70여 년의 한국 현대사는 The greatest story ever told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로 기억하고 기록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은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부채의식도 열등의식도 노예근성도 필요 없습니다. 올해 한국인은 세계 앞에서 당당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를 축제 분위기에서 보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